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4.3 평화재단과 관련해 여러 갈등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희범 이사장에 이어서 직무대행을 맡았던 오임종 전 4.3 유족 회장도 이사장 직무대행에서 사퇴를 했고요. 또 이사직에서도 사퇴한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자, 이 4.3 평화재단과 관련한 갈등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오임종 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호칭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제가 뭐 직전 회장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4.3 관련해서 항상 그 4.3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주고받았었는데, 오늘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자, 일단, 예. 갈등이라기보다도 뭐 평화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아픔이 아닌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픔치곤 너무 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 아픔이 없고 큰 그림 그려지겠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잘 태풍이 든 다음에 예. 큰이 새싹이 나고 살석이 나서 파란색을 나는 것처럼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장님께서 좀 이사회에 남아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사퇴를 하셨네요. 예, 오늘 제가 그 사퇴를 해서 어제 그뭐 그쪽 우리 대책기원 재단의 대책기원이죠. 뭐 예. 비대위가 아니고 대책기원에서 예,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나가 그 자리에 회의에 참석해 있지 않았었느냐. 예. 예, 이런 말씀을 거기서 그 하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안 저는 이것을 계셨습니까? 그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동맹관계 가야 된다고 예. 꾸준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까지. 예. 그래도 밀어젖혀서 그 안을 만들어내서 방망이를 쳐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압력을 넣어서 쳐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예, 그런 상황까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좀 무력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차례차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일단 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갈등 시작이, 갈등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가 예. 불거진 시작이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비상근이었는데 이걸 이제 도지사가 임명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그러면은 회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었습니까? 저는 그 유족회 회장직을 했었고, 그 지금 도실무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저 이사로 간 지는 이제 한 달여도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지도기관인 도에서 네. 그걸 잘 감독하고 도의회에서 감독하고 해서 자 도민들이 정성 국민들의 정성 모아서 이루어 행해지는 재단에 예. 조금 더 가치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좀 서로 감독기관인 도와 이걸 이 평화재단을 운영하는 중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예,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좀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부분들도 부드럽게 마무리 안된 부분들이 많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감독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뭐 감사위원회 감사 정도는 받고 있으니까 감독을 받는다고는 볼수 있으나 지금 도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책임 경영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 눈으로 이제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책임 경영은 비상근이어서 예. 결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재할 당사자가 원래는 아닙니다. 비상근이어서. 예. 예, 그렇게 결재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문제는, 예, 이사장이 질 수가 없는 책입니다. 예, 그리고 책임 경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예. 예, 우리 법에 의해서는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국민이 혈세, 도민이 혈세를 모아서 평화를 그리고자 하는 바로 그대로 평화재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예. 도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4.3 평화재단은 지금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돈을 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감독을 할수 있도록 그 도지사가 보통 다른 출자 출연 기관들은 기관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4.3 평화재단만큼은 그동안 특수성을 인정해서 직접적인 임명은 하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걸로 제가 자세한 거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님 말씀은 도정의 그 이야기처럼 책임 경영을 위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제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우선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좀 들어봐라 해서 좀 받아보았고 우리 이웃들한테도 좀 의견들 나눠봤는데 이것은 진짜 책임지고 운영하고 도민과 함께 평화를 그리는 일을 해야 된다.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게 다 동의하고 상근 이사장직이 맞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그 직원들도 그렇고 평화재단 직원들 우리 유족들도 마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좀 반대하고 있는 고이범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반발하면서 사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고 걱정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도지사에게 그 임명권이 주어진다면은 4.3 평화재단이 결국은 도정에 종속돼 버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오영훈 지사의 4.3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이 도지사를 할 건 아니니 앞으로 또 바뀌게 되면은 이거 도지사에게 너무 종속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런 걱정을 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4.3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예, 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미래로 가야지. 예, 오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국회 행안위의 법사 소위에서 우리 가족관계가 지금 엉망으로 됐다. 사삼으로 혼인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행안위 소위가 통과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것들. 이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풀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것도 다 넘어서 우리 사삼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정치적으로 뭐 도지사가 휘두를 것이다.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그거에 맞서서 도민들이 힘써주시고 우리 족속이 나서서 그걸 막아내고 같이 해온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도정이 이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았느냐. 책임지고 원희룡 도정 때부터 추준하게 말들이 왔었지만 그대로 넘어왔던 것인데 이번엔 정상화하게 한 첫 걸음돌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를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도 못 해보고 불협화음이 먼저 퍼진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의논도 못 해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정상화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도정의 방침이 4.3 평화재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좀 동의는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법에 의해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게 이건 해드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사장님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으신 지 19일 만에 사퇴를 하신 겁니다. 사퇴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마 지금 현 이사들과의 좀 갈등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랬네. 도민들이 걱정들 많이 하셔서. 제가 직무대행을 맡으는 지난달 3일, 지난 3일날 이사회에서 제가 갑자기 맡아돼서 깜짝 놀게 맡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세 가지 안들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처리하라. 처리하고 대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리 마련했었는데 저는 거기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도민들이 걱정하십니다. 대화로 풀고 대화로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거예요. 대화로 먼저 풀시다 했는데 저희 말이 하나도 먹히들지 않아서 회의록에 다 보면 알 겁니다만은 그대로 강력하게 그것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다음에 저는 정식으로 도청에 이거 공문으로 접수를 그 내용을 접수를 했고 이건 제가 초신대로 도민들이 걱정 안 하게 저희 그 나온 대로 철례를 정확히 요구했으니까 기다리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이사회 전체 입장으로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부분은 맞네요.
네. 예, 그걸 했고, 그러니 이제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예. 예, 이사들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못하시고, 다른 그, 방안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장 직무대행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보고자, 그래도 22일까지, 오늘까지인데, 예. 입법 예고 기간이, 예. 의견은 이게 오늘까지 내는 수용해 거였었죠. 오늘까지인데, 예. 예, 우리 이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또 제출도 하거나 뭘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20날 월요일날 그 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에 예. 조정 도지사를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월요일날 예. 도지사를 화요일날에 지금 화요일에 만났었습니다. 야,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도지사님 확인 결과 정당하게 이것은 허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다는 걸 확인해서 계속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온 상태이고, 예. 그걸 전제로 이사회를 제가 소집해서 예. 인원을 나누었었는데, 진짜 우리들이 제가 평상시에 주관했던 진짜 대책을 위한 의견들이 나오지는 않고, 예. 이것을 의견들은 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대변인을 선출하고 예. 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압력 넣고, 우리들의 의견은 도저히 우리 유족 청년이랑 유족 회장도 같이 이석회 참석을 예.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의견은 한 번도 반영해주지 않았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그, 이사회 의결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원 합의입니까? 아니면은 과반수 찬성에 의한 예, 합의입니까? 이것들은 다수결이죠. 그럼 다수결상에서는 조례 개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는 도지사를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도지사를 지금 이사장님 생각대로 이게 뭐좀 필요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 전제하에 도지사를 만났다면 이사들께서는 이거 우리 취지와는 반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닙니다. 저는 조례 개정을 예. 전제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달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만나자고 했었고, 또 조의사의 입장을 알아야 또 이사회에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여론을 받는 기간 오늘 이전에 예.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만났던 분입니다. 그 도지사의 입장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혹시 다른 바뀐 부분이 있나 그거 확인하러 가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예. 공문도 안 오고 답도 없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아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이사회 다른 이사분들과 또그 회장님 간에 약간 좀 진실 게임 같은 그런 양상이 벌어져 저희도 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아, 불편한 부분들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사 몇 분이 작성해 놓은 그 이사회 회의 결과를 기자회견문을 도민회의에 발표하라는 압박을 줬다라는 압박받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도 하셨고 예. 이왕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3일날 직무대행을 맡고 그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예. 나오고 이것은 진짜 도민이 걱정 안 해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난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그 갑자기. 이사회에서 오늘 또그 입장문 나온 것은 보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자고 예. 하니까 예. 저는 그걸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예. 공문만 보냈는데, 예. 나중에 그것이 다 유출돼서 예. MBC에서 그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 나서 그 내용이 다 까발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 그분들 이사들 아닙니까? 그분들 이사들이 다 노출돼서 다 까발렸고, 그래서 예. 다 도민사회 다 아는 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도지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공지를 딱 하니까 예. 이사님들 전화 와서 왜 만나러 가느냐 예. 가만히 있어라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진짜 이사장님이 있을 좀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해야 되겠다 하니까 예. 왜 이사회를 소집하느냐까지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압박을 주었지만, 나는 직무대행으로서 예. 정당하게 이사들한테 사항을 설명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또 전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직권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해서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진실규명 명상이라서 이건 또 저희가 또 이사회 쪽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처음엔 도정과 재단과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재단과 또 유족회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좀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김창범 현 유족회장도 이사직 사임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현 이사들과 다르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부분도? 예, 우리 유족들이 의견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 확실히 다릅니다. 아, 우리 그렇습니까? 재단 이사들이 지금 결의한 상황으로는 들어가고 개정이 돼서 제일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유족회에서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다 모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유족들 간에도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우리 유족회장님이 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얘기해 보신 적은 없군요. 아, 그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얘기하면 직권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회장이 알아서 하겠죠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 아픔들은 진짜 제주의 평화를 제대로 그리기 위한 아픔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MBC를 시청하신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하시고 도민들이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 예. 자, 우리 도민들의 도움, 우리 특히 MBC 관계자분들이 많은 도움으로 우리 사삼이 이렇게 큰 그림 정의롭게 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우리 도민들의 도움으로 정의롭게 잘 마무리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아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화해하고 상생하고 미래를 그려내야만 됩니다. 우리 예. 어르신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번 직무대행을 하면서. 네네. 이분들이 요구가 사삼이 미래는 화해상생 평화다. 예. 그렇게 이번 문제도 해결하고 꼭 잘해서 가도록 하라는 게 저에게 당부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자, 이번에 그 슬기롭게 잘 마무리해서. 예, 예. 어느 게 우리 진짜 재단에 도민들이 봐도. 예. 아, 이 정도 해야 돼. 이건 우리들이 이제 도민들이 자 이렇게 해야 돼 할 정도로 해서 만들고 다 힘 모아서 예. 평화를 그리고 미래를 그려서 후대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나 아픔이 없는 큰 그림들이 그리는 새로운 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 사상과 관련해서는 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회장님과 뭐 여러 차례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 예. 이런 또 인터뷰를 하게 된 거는 저희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글쎄요 이사회에 계신 분들께서는 예,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막 담아버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예. 의견을 담아내고 같이 해서 가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자, 회장님, 저 발의가 된다면 예. 예, 토론회라도 좀 저 도의회라 어제 추측이라 돼서 한번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한번 좀 마련해 보도록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건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임종 전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